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소프트웨어, 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 작은 컴퓨터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심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LED를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적이고요. 이걸 통해서 무한대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LED는 상당히 초라한 예제지만 여기에 LED가 아니라 모터를 꽂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로봇의 팔을 여기다가 배치시켜서 그 팔을 움직이도록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 뒤로 가는 것들은 심화되는 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이 시작점에 있는 부분은 우리의 사고를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작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전 시간에 구성했던 회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불을 필요에 따라서 켰다 껐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등대에 설치되어 있는 등이다. 그러면 그런 등들은 켰다 껐다 하면서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런 이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기능을 얘가 수행하려면 누군가가 여기에 서서 등대 안에 있는 이 회로 안에서 앞에 서서 이런 스위치를, 이런 전선을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불을 켰다 껐다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게도 할수 있지만 사람은 이런 걸잘 못하잖아요. 하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안한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기계인 것이고 또그 기계 중에 컴퓨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반복적인 작업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이 작업을 사람이 하지 않으려면 여기 있는 요 전선은 요렇게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요렇게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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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하려면요. 요렇게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요그 전선 요 전선으로 여기에서 전기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또 끊겼다가 들어갔다 끊겼다 들어갔다 끊겼다 하면서 전기가 이쪽으로 공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LED는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이번 시간의 주제이고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바로 코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요 아두이노에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다른 동영상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아두이노를 연결하는 요 케이블이 있죠. 자, 요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옆에는 저의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 옆에 보면 이게 뭐 노트북이건 데스크탑이건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이게 뭔지 아시죠? 자, USB를 넣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다른 쪽 케이블의 끝을 여기다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컴퓨터와 그리고 요 우리의 아두이노 우리 아두이노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와 얘가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이 아두이노가 동작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여기 있는 요 LED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요 컴퓨터에서 요 컴퓨터에서
그걸 작성을 해서 만들어서 요 아두이노에게 전송을 하게 되면 아두이노는 여기서 우리가 만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전선으로 예, 신호를 줬다 끊었다, 줬다 끊었다, 줬다 끊었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살펴보는 수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두이노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못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 제가 나중에 다 짚어드릴 거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두이노라고 적혀있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설치를 해야 돼요. 예, 아두이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치죠,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생긴 예쁜 프로그램이 뜹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아두이노 제어하기라고 하는 요 토픽으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코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코드를 카피해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무시해야 될 거, 신경 쓰지 말아야 될건 요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요것도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요것들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뒤에 중괄호라고 되어 있는 요 안에다가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모르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in mode 12 outp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in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 pin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구멍 하나가 pin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3번 pin이라고 하면 자, 여기 위에서 자, 직각으로 내려 보시면 여기 13이라고 적혀 있는 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요핀 보이시죠? 자, 요 핀이, 눈 부셔서 제가 가려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요 핀이 바로 13번 핀이 되는 것이고, 여기 12라고 적혀 있는 요것이 12번 핀이 되는 겁니다. 여기 11번이라고 하는 것은 11번 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핀은 바로 여기 있는 요 13이라고 적혀 있는 건 옆에 있는 이 구멍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핀 모드, 즉 12번 핀 모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숫자가 옆에 적혀 있는 10이라고 적혀 있는 것 옆에 붙어 있는 구멍의 상태 또는 그 구멍이 동작하는 방식이 아웃풋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여기 영어 해설을 좀 적어놨습니다. 이게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한 게 저희 조카 진혁이를 아두이노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혁이가 공부할 수 있는 제 조카가 이해할 수 있는 이 이야기 좀 어려운 부분들 지금 아직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부과를 해놨기 때문에 뭐 어른들은 당연히 이게 너무 쉬운 영어겠지만 요제 조카처럼 어린 친구들 이 어린이들은 여기 있는 요런 것들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어 해설을 다뤄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핀이라고 적혀 있는 거 요렇게 핀이라고 읽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핀을 클릭해 보시면 자 제가 영어 사전으로 연결을 시켜 줍니다. 그럼 요 영어 사전에 가서 이 제가 핀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피커가 있습니다. 자, Pin, 눌러보면 pin. 예, 아주 그 실제 미국인 또는 영국인이 예, 미국 사람이 발음하는 대로 여러분이 들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요 발음을 들어보고 그 발음을 따라하면서 영어 공부를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아두이노 너무 재밌잖아요. 예, 너무 재밌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요 수업을 듣고 요걸 배우는 과정에서 이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래서 영어가 필요하구나. 아, 이래서 수학이 필요하구나. 아, 이래서 물리가 필요하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때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학문이, 그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공부가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석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달아 놓을 테니까 이걸 보고 혼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자, 뭐였죠? 아웃풋이라는 건데요. 자, 여기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죠. 아웃풋은 뭐예요?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사람으로 치면 음식을 먹는 것, 예,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에서 입력이라고 하고, 또 음식을 먹었으면 뭐 우리가 뭐 냄새 나는 거를, 예, 바깥으로 배출을 하죠. 예, 그런 걸 출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입력하는 것, 예, 제가 벌써 입력이라고 했네요. 그런 걸 입력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컴퓨터가 동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화면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출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들어가는 것을, 어떠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을 입력, 나오는 것을 출력, 그리고 나오는 것을 아웃풋, 들어가는 것은 인풋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하셔도 되고, 이해 못하셔도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12번 핀, 12가 적혀 있는 숫자 옆에 있는 그 핀, 구멍, 그 구멍이 아웃풋 모드로 동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12번 핀은 어떤 정보를 바깥쪽으로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LED, 아까 우리가 제가 보여드렸던 그 LED 있죠? 그 LED에 불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할 때, 그 바로 불을 킬때 사용하는 불을, 그 전기를 12번 핀을 통해서 출력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입력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아웃풋 대신에 인풋이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12번 핀을 사용하겠다 라는 뜻으로 요거를 일단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디지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디지털 라이트 12 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앞에서 12번 핀을 쓰겠다고 지정을 했잖아요. 바로 그 12번 핀에 전기를 흘려 보내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높다라는 뜻인데, 이 전기를 흘려보낸다라는 뜻으로 high를 쓰고 있는 거예요. 높다라는 뜻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높다의 반대는 뭘까요? 낮다죠. low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low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기를 끊는 거고요. 12번 핀에 전기를 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2번 핀에 전기를 넣고, 12번 핀에 전기를 끊고, 12번 핀에 전기를 넣고, 12번 핀의 전기를 끊고, 넣고, 끊고, 넣고, 끊고, 넣고 하는 걸 통해서 LED 램프가 12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LED 램프의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자, 딜레이 그리고 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딜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잠깐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디지털 라이트 하이는 전기를 LED 램프로 보낸다는 뜻이고, 여기에 딜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전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상태, 즉 전기가 흘러가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요 뒤에 적혀 있는 숫자만큼. 자, 이 숫자에 지금 뭐라고 써 있나요? 1000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딜레이라고 하는 이 명령 뒤에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저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저 숫자만큼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인데, 저 숫자의 단위는 밀리세크입니다. 밀리세크. 밀리초라는 건데요. 자, 밀리초라는 것은 1000분의 1초인데, 자, 1밀리초가 1000개 모이면 1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초는
1000개의 밀리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이거 좀 관계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1000은 1초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2초 동안 현재 상태,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3이라고 적으면 3초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0.5초를 유지시키고 싶으면 요 딜레이에다가 5라고 입력하시면 0.5초 동안 현재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지속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요거를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확인을 누르면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컴파일이 뭔지 지금 모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업로드를 누르면 자, 스케치 컴파일을 해서 그 업로드된 파일을 이 아두이노로 전송하게 됩니다. 아두이노로. 자, 전송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핀을 먼저 연결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5V 연결되어 있던 이 핀을 이렇게 뽑아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리가 12번 핀을 사용하겠다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12번이라고 적혀 있는 건 옆에 있는 핀에다가 이렇게 꽂고 꽂아 놓게 되면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전송 버튼을 눌러볼게요. 업로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업로드라는 것은 컴퓨터에 있는 저 코드, 지금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게 코드입니다. 자, 이 코드를 우리의 아두이노, 요 컴퓨터로 전송한다라는 뜻이에요. 업로드라는 것은. 자, 이걸 누르면, 자, 여기 아두이노에, 13번이 아니라 12번 핀에, 자, 어때요?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전송을 해볼게요. 자, 전송이 됐고요. 요거는 다운로드 중이란 뜻이고, 여기 있는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몇번 켜졌다, 꺼졌다 했나요? 예. 다시 한번 세볼까요? 불이 켜지는 게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켜졌죠? 자, 왜 불이 네번 켜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불이 켜질 때 내리는 명령이 바로 이 부분이죠. 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네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 네번 켜졌다 꺼졌다 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더 많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요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그 붙여넣기 한 만큼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그 숫자를 여러분이 1초 간격이 아니라 불이 켜져 있는 시간을 3초 간격으로 느리고 그리고 꺼져 있는 시간은 그냥 그전과 마찬가지로 1초로 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하이 밑에 있는 딜레이를 3000으로 하게 되면 불이 켜져 있는 상태가 3초 동안 지속이 되고 불이 꺼지고 딜레이가 나오니까 1초 동안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불이 켜지는 상태가 요렇게 요 코드들로 인해서 3초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1초가 되는 것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정말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거를 제가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른 코드들은 제가 지울게요. 자, 여기 30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일단은 확인을 눌러서 컴파일을 한걸 먼저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업로드라는 것을 눌러서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우리의 아두이노로 전송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송이 되면 자, 불이 켜지고 1초 동안 꺼졌다. 그리고 3초 동안 켜졌다. 1초 동안 꺼지고, 3초 동안 켜지고, 그리고 1초 동안 꺼지고, 3초 동안 켜지고가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얼만큼 여기에 하이라고 적혀 있는 것의 숫자만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 오리엔테이션에 맞췄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당히 긴 시간의 오리엔테이션을 화려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 작은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 그리고 전자, 그리고 전산, 다른 말로는 소프트웨어, 또 다른 말로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이 기기를 또 하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다음에 오는 실습을 따라가신다면 제 생각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제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이 자주 드리는 이야기가 실습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실습보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빨리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습할 때는 꼼꼼히 실습을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두이노 이런 것들은 재밌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다음 실습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완주해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꼼꼼하게 예제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공부하고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주 긴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실제로 아두이노를 설치하는 방법, 또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릴 겁니다.